안녕하세요. 노효정 프로입니다. 제가 오늘 알려드릴 팁은요. 페어웨이 벙커샷인데요. 여러분들 이 페어웨이 벙커샷 임팩트가 좀 부정확해서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간단한 팁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이 헤드페이스를 좀 더 오픈하는 거예요. 하지만 좀 헤드페이스를 오픈하면서 거리가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클럽 더 길게 잡아주셔야 합니다. 이런 식으로 헤드를 좀 더 평소보다 원래 이렇게 놓으셨다면 평소보다 이렇게 열어주시게 되시면요. 이 헤드페이스의 날로 이 날이 직접 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헤드페이스를 닫고 그냥 쳤을 때보다요. 뒷땅의 위험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벙커샷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 헤드페이스를 열게 되면 또 하나 장점이요. 이 탄도가 좀 더 쉽게 뜨기 때문에 이 벙커턱이 높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탈출하기에 좀 더 쉬울 수 있으세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김현명 프로입니다. 투어 프로 스윙 따라잡기 조윤지 프로의 스윙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. 이 조윤지 선수는 호쾌한 장타 그리고 또 간결한 스윙을 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선수입니다. 네, 조윤지 선수의 장점은요. 충분한 백스윙 어깨턴과 그리고 이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으로 내려오는 구간에서 이 손목의 각도입니다.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백스윙을 하실 때 네, 충분한 어깨 턴이 되지 못하고 이 팔로만 스윙을 하다 보니까 이 몸에 턴이 많이 되지 못하는 편이십니다. 그래서 백스윙을 하실 때 이 팔로만 들기보다 이 조윤지 선수처럼 조금 더 몸통을 이용해서 충분한 어깨 턴을 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몸에 꼬임이 많이 생기면서 비거리를 내보내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또 이 백스윙 탑에서 임팩트를 내려오는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손으로 많이 스윙을 하시다 보면 이 손목의 각이 많이 풀리게 되겠죠. 그래서 이 손을 쓰기보다는 이 몸의 리드를 조금 더 활용을 하신다면 손목이 풀리지 않고 임팩트 구간까지 내려오는데 도움을 조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조윤지 선수처럼 이 간결한 스윙 그리고 네, 호쾌한 장타를 위해서는 손목의 움직임과 충분한 어깨턴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.